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역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저희 형제들이 부여하는 4개 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향후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하고 개발 가능성 전망, 그 다음에 매도 시기가 어느 때쯤이면 좋을지요. 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주택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용산구 문배동의 아크로타워 네. 47평이요. 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네. 40평, 네. 광교 중 에스클레스 45평, 네. 하남시 가밀동의 포엘집지 40평. 굉장히 여러 지역에 용산, 인천, 광교, 하남 굉장히 여러 지역에 그리고 또 평수가 큰 주택들을 예.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전망과 매도 시기들을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연결해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예. 많은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 명의로 보유를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본인 거예요? 아니면 다 가족들 거예요? 그 용산 거는 누님 거고요. 네네. 송도 센트럴 파크 프로지 형님 거고, 네네. 그 중흥 에스컬라하고 포엘시티는 제 거예요. 가장 궁금하신 거는 본인 건인 중흥하고 하남 거겠네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제 향후 이루어질 거니까 제가 네네네.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지금 용산 거 같은 건 상속받은 지 11년이 됐고 보유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송도 거도 보유만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둘다 9억 초과니까 이게 네네. 20년부터는 또 이게 그 거주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자, 이렇게 그런 볼게요. 문제가 또 일단 있더라고요. 용산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 거는 상속받으셨는데 누님 명의로 됐는데 누님은 상속받으신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예, 11년 됐습니다. 아, 상속받으신 지가. 그럼 누님은 지금 주택이 몇 개예요? 농가 주택 하나 있어요. 아, 농가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비과세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니, 그 주택은 예. 농가주택이라서 예, 그거 그 먼저 주택세 안 날려버리시면 돼요. 들어가요. 그죠? 자, 주택세 이렇게 안 하세요. 들어가요. 이렇게 하세요. 자, 용산은요. 네. 미래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용산이 아크로타워가 여기 문배동에 있는 거잖아요. 용산 주변 지역의 캠프킨 부지 개발이나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용산 이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향후 가치가 높아요. 다만 이 용산 개발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죠?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가셔야 될 사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크로타워가 두 개동의 좀 소규모 단지에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내 아파트는 나이가 드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산이 정말 굉장히 밝은 곳이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내 거는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치를 누리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 받고 파세요. 양도세 부분 절감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용산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세요. 더 좋은 거. 용산에 여러 가지 투자 가치가 좋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향후 한 10년 이상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신축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상품을 좀 바꿔서 개발이 될수 있는 물건들을 바꾸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물건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용산 지역 자체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물건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궁금하신 게 어디시라고 그랬죠? 송도 센트럴 파크 프리지어요. 송도 센트럴 파크 프로죠. 자, 송도 같은 경우는요. 자,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로 조성이 된 곳이잖아요. 인천 중에서 송도만큼 또 가장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가 지금 GTX B노선이 또 연장이 될 예정인데 아직 뭐 예탑 연지하느니 마느니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GTX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해야 되는 사업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송도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죠? 아직 외국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만큼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도 지금 말씀하신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죠?
예. 지금 센트럴파크 프로지오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센트럴파크 예, 있는 맞습니다. 쪽에 있는 거. 예. 센트럴파크하고도 가깝고 전철역하고도 멀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2015년도에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가 되죠.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그래서 조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송도가 어느 정도 안성이 되고 나면 그때 매도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원 광교 중흥 S클래스. 아, 광교 신도시네요. 광교 신도시. 예. 아, 중흥 예. S클래스. 자, 중흥 예. S클래스 저도 관심이 많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지도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광교 신도시는 젊은 도시예요. 교육도시고 비즈니스 파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경기도청도 이전이 될 곳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광교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그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분양권을 구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여기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른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송파권으로 사실 들어올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전매되잖아요, 거기. 근데 양도세가 너무 세잖아요, 지금 팔면. 근데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안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5년, 부분은 5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하고 네. 장특공제까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주택 그럼 하남권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거는 21년에 입주니까 네네. 일시적 주택이 3년간 되니까 딱 5년을 그걸 거주하고 보유할 수가 있어요. 관계없이. 그러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장특공제를 네.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장특공제는 분양권 장특공제 받아봐야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광교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남을 정리하고 1가구 2주택 기간에 정리를 하고 세금을 줄여서 파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답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송파권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네. 한번 견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그 한정이 좀 돼 있어서 나머지 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뭐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